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4월 13일 0시 13분경 인천의 한 모텔 앞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아기 아빠가 아기 가슴 아파 그 심폐소생술 시행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아기 보니까 팔다리 끝으로 약간 멍든 것처럼 청색증이 보였고 아기 코 쪽에 출혈이 보였어요. 아기의 이마에선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면 그 뇌출혈 상태가 좀 많이 근데 지금까지 아직 의식은 없고요. 이틀 뒤 아이 아빠는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화가 나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아이 좀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걱정됩니다. 그런데 모텔 주인들은 다른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엄마하면서 그런 일 없었잖아 계속. 이 엄마 체포해야 한다. 긴급 체포해야 한다. 사기죄로 구속돼야 한다. 아빠보다 일주일 앞서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아니 너무 착해요. 둘 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못 되고 막 거짓말하고 막 저거 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중에라도 전화했거든. 이렇게 정말 도와줘야 된다고 내가 그러면서 텔레비에 나올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안 도와주면 내가 그러면서 만약에 텔레비에 나오는 일이 생기면 나 가만 안 있는다고 내가 이랬거든. 지난 2월 한 아이가 모텔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달 뒤 이 아이는 모텔방에서 머리를 다쳐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의 아빠였는데요. 지난달 13일 아빠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옮겨다니며 살았던 모텔의 주인들은 오히려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네, 현장에 간 저희 제작진 역시 비슷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우선 사건이 벌어진 모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 부평의 한 모텔. 부부는 사건이 있기 3주 전 이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두 살 된 아들 그리고 생후 2개월 된 딸과 함께였습니다. 여기 모든 이제 애들 다 짐, 이 다 짐들을 쓰고 네. 그 바닥에 약간 노란 이불 있잖아요. 네. 여기다 깔아놓고 여기에 이렇게 깔아놓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아마 그 깐난이 여기다 재고 큰애는 여기 같이 바닥에 잔 것 같아요. 모텔 주인은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제작진을 지하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증거가 있는데 여기 이식 이렇게 다 넣어놓고 분유를 다 넣어놓고 이런 데 있다고요. 분유 이거 다 먹다가 이제 접병 먹다가 마지막으로 다 들고 있고 4월 2일 날. 아 분유 수첩이라고 써가지고. 몇 시에 먹였다 몇 미리 먹였다. 네. 다 했어요. 애 엄마가 깐깐하게. 분유를 먹인 시간과 양을 빠짐없이 기록할 정도로 아이들을 챙기던 엄마 아빠였다고 합니다. 미처 챙겨가지 못한 엄마의 휴대전화 속엔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합니다. 이게 둘째고 어머 이게 엄마예요? 네, 엄마예요. 너무 어리다. 애기네. 아직 청소년 티도 채 가시지 않은 어린 부부. 큰 소리 한번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밖에서 복도에서는 안 들려도 위층 아래층에는 들려요. 애기 울고 무슨 일이 생기면 끙끙거려요. 인터폰 와요. 왜 여기 모텔에 애기 있냐고 이럴 텐데 그런 것 하나도 없었고 또 내가 애기를 봐줄 때도 애기가 뭐 멍들었다든가 구타당했다든가 이런 거 없었어요.
맞은편 모텔 주인도 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모텔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한 번은 그런 애들이 행동 뭐 이런 거 나쁜 건 없어요. 인사성은 밝고 남들도 그러고 엄마도 너무 착해요. 인사도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사장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애기가 저희 집에 한 달이 있었거든요. 유흥업소가 밀집한 모텔촌. 부부가 이 골목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여름. 돌도 안 된 아기와 함께였습니다. 작년 한 6, 7월인가 비도 많이 오고 더울 때 하여튼 6월 말인지 그렇게 와서 하루 있다 가고 또 와서 또 가고 또 한 이틀 있다 또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 왜 왔냐고 집이 없어? 내가 물어봤지. 걱정돼서 애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집이 없나 왜 자꾸 와? 내가 여행 왔어요 이렇게 핑계 대더라고. 여행 왔다고 그래서. 그 뒤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모텔에 드는 사정을 짐작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뭐 좋은 것도 많은데 여기까지 굳이 오는 거는 우리가 좀 싸니까 시선도 좋지 않고 싸니까 오는 거지. 우리 주말에는 만 원을 우리가 더 받아 3만 원밖에 안 받고. 근데 저기 오늘 방값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4만 원이라고만 안 오고. 한 달치로 계산하면 숙박비가 싼데도 부부는 늘 현금으로 그날그날 계산했습니다. 그 남자애가 여기서 저녁에 일을 나가요. 근데 뭔 일을 하면 그게 뭐야? 분리수 택배 이거. 여기서 안성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애가 와요. 한 9시쯤에. 그래가지고 오면 이제 그러면 사장님 아 죄송해요. 뭐 여자애가 2만 원 줘요. 그러니까 일을 안 나가면 돈이 없는 거예요. 뭐 배달 같은 게 여기서 시킨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다 보이잖아요. 207호. 아 그렇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보잖아요. 예. 누가 왔다. 배달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사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들 가족은 모텔뿐 아니라 찜질방에서도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 어디 찜질방 같은 데인가 보다. 찜질방 같은 데. 네, 9월에 찜질방. 찜질방 이제 전쟁했고 있다. 이들이 갔던 곳으로 추정되는 찜질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텔촌에서 멀지 않은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문 닫았어요. 혹시 주변에서 이들을 본 사람은 없을까? 젊은 부부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해서 빨간 유모차 밀고 다녔었고요. 혹시 유모차 본 사람 있어요? 빨간 유모차? 부부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나훈아 사장님 부인이시거든요. 네. 저는. 소문 끝에 찜질방에 근무하며 이들을 봤다는 직원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엄마랑 애기 아빠랑 애기랑 왔는데 이게 문이 없다고 했나? 그래서 여기 지워줄 수 있냐고. 사우나가 2월달까지 했거든요. 어느 날부터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한두 달을. 근데 엄마가 임신을 한 것 같았어요. 저희가 CCTV가 보여요. 그 찜질방. 예. 아빠가 애기를 굉장히 잘 데리고 놀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내 생각에는 임신도 했고. 찜질방이 문을 닫은 올 2월. 가족은 다시 모텔 골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얘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모텔 사장님 나한테더라고. 사장님 그 애기 둘인데 보셨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애기가 둘이 하나밖에 없잖아. 유모차 하나 데리고 다니는데. 아니에요. 모텔에서 애 낳았어요. 모텔에서. 모텔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 사실일까? 그 여기서 이제 그 애기 엄마가 출산을 했다고 해가지고. 네. 임신을 했는데도 몰랐어요. 옷이 좀 뚱뚱한가 보다 했지. 겨울 옷 입고 있는데. 유모차가 있길래 걔네들이 왔나 보다 했는데 한 10시 넘었던가? 119 같은 남자가 두 명 올라가더라고요. 아, 무슨 일이에요? 왜 왔어? 그랬더니 출산했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출산이래? 엄마 웬일이야? 그러고 나는 이제 마스크 쓰고 올라갔지. 같이 그랬더니 형 옆에 애기 엄마는 우리 까오니까 안에서 숨기고 있더라고. 애기는 그냥 막 울고 그 뭐 양순지 그거 뒤집어 쓴 것 같이 해고선 애기 막 울고 있더라고. 응애 하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애기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러더라고. 그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밑에 이제 타월로 깔아놓고 네, 애는 출산돼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탯줄만 그 결찰만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 애 아빠한테 다니는 그 산부인과 있으면 연락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이 엄마가 이송됐다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표를 그렇게 나왔다. 지금 목표를 지는 집이 호적을 입긴 했었거든요. 주소 지금 주소지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알려주신 주소지면 그때마다 주소만 전화 끊으면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 전부터도 여기 계속 다녔던 건지? 네. 아, 계속 다녔었던 분이요. 아, 전기예요? 네, 초기부터 계속 다니셨어요. 종기 진료는 꾸준히 잘 받으셨어요. 아니 뭐 앞으로 갈 데가 있냐 아 언제는 그런 물어보셨는데 엄마가 원래 살던 우리 집으로 가야죠 막 이렇게. 모텔에서 아이를 낳고 실려간 병원에서 엄마는 모텔이 아니라 집 주소를 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데가 있냐는 질문에 우리 집으로 가야죠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그동안 집 대신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했던 걸까요? 네, 저희도 그 점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 남긴 부부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아이를 낳은 모텔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촌. 모텔에서 차로 채 5분이 안 되는 거리에 부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벨을 눌러봐도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비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 앞엔 등기 우편을 찾아가라는 안내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인천 경찰청에서도 왔었고 서울 서부방. 부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여기 혹시 밑집 보신 적 없으세요? 나갔는 서울 때였어. 장미라 가시던데 주인님은 방지를 안 두고서 나갔던 것 같아. 방지를. 애기를 사고자리에 사다 놓은 것 같아. 그 애기를 놓으면 그 정부에서도 그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때 가면 보겠다. 기다려라. 그랬는데 뭐 그 자주 찾아온 것 같고 그러니까 얘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싸가야 돼.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부부는 짐도 챙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부부가 전입신고를 한 건 지난해 10월. 그때 도움을 받을 순 없었을까? 그때는 사실 주거지가 일정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일도 하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이긴 사각지대였지만 뭐 직접적으로 바로 뭐 아기를 시설로 보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 지금 수급자 신청되어 있는 거 보면 주거급여만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거급여라고 하면은 월 어느 정도를 받는 거예요? 15만 원 이상 21만 원 정도? 주거급여는 이제 다른 급여랑은 다르게 부양자 소득이나 재산 안 보고 오로지 그 가구에 대한 소득만 보는 부분인데 이것만 신청하고 생계와 의료급여는 신청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부양무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거나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를 하던 중 친정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딸과는 연락이 끊겼고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제작진을 만나기 전까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내가 형편이 좋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태워서 넣고 나도 어렵게 살잖아요. 어렵게 살고 너무 뭐 진짜 그건 내 집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제가 살고. 딸을 마지막으로 본 건 지난 1월 빌라에서 나오게 된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희네들 애들이 자꾸 구분하고 니김네한테 가라. 모여서 왜 붙어가 사냐. 니네 세 명 나가서 살지 왜 붙어가 사냐. 겨울에 추운데 이럴 때 추운데 몇 분 쫓겨났어요 노인한테요. 나가갖고 어디서 사는 거 연락도 모르지. 제가 아버지한테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제 아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진짜 서더라고요. 지적에서는. 옆에 좀 주변에 좀 물어.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는 김 씨네 가족. 수소문 끝에 이 집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지인과 연락이 됐습니다. 그 얘는 어려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장애인인데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얘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않은 채로 정신지체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애한테 많이 쏟아냈어요. 표현이 좋아서 야단이지 거의 이렇게 구박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밖으로 돌다 보니 그냥 자기 잘해주는 남자 만나서 그렇게 여기까지 살은 거죠. 제가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남자한테 니네 집은 부모님 계신대요. 근데 연락 안 한 지가 3년이 된대요. 그래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 여자하고 지금 좀 장애 있으니까 결혼해가지고 그걸 반대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연락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뭐라고 할까? 나이가 22인데 한 뭐 16살 그 정도 되나? 엄마의 장애는 어느 정도인 걸까? 엄마는 지적 장애가 어느 정도로 있는 거예요? 이제 장애가 개편이 되면서 등급이 없어지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이렇게만 구별이 되는데 심한 장애로 심한 장애 분류가 돼요. 갈 곳이 없었던 이들이 향한 곳은 결국 모텔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애 엄마가 사장님 갈 데가 없어요 해가지고 그럼 친데 어떡해요. 뭐라고 했어요 일단은요. 품엔 태어난 지 열흘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기저귀도 갖다 주고 뭐 분유 같은 거 반찬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옷이 없어요 애들이. 여기다 전입시 뭐 해도 되냐고 복지선 해주라고 그럼 방을 구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 무렵 남동구청에서도 이들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소지에 갔다가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4월 5일에 경찰에 문을 요청했고요.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강북평에 있는 모텔에 있다고 모텔에 있다 연락이 와서 경찰이랑 저희 직원이 갔고요. 그런데 신원을 확인하던 경찰은 엄마를 현장에서 체포해 갔습니다. 엄마 김 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들으면 이 엄마는 바로 데리고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놀랍죠. 이 엄마 그렇게 그런 사기쳤다가 얼마나 사기쳤다니 그렇게. 그랬다고 직접 장애인다가 무슨 사기쳤을까. 엄마가 체포된 다음 날 모텔로 한 통의 우편물이 배달됐다고 합니다. 남동경찰서에서 네. 씨 가져오려고 왔는데 엄마의 사기 혐의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뭐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빌렸다 안 갚아 가지고 그래, 조금 빌린 게 10만씩 빌린 게 그런 거 같아요. 그치? 누가 많이 주겠어요? 친구가 누가 10만씩 주겠지. 지인에게 빌리고 갚지 못한 1,15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둘 있는 걸 보고도 경찰에 데려. 네, 그러니까. 근데 애 아빠가 애 갖고 뻥 짜고 있다니까 그 방에서. 말도 못하고. 수배자를 지금 확인했는데 경찰관이 그냥 풀어주면 저희 직무유기죠. 일단은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법이라는 원칙 안에서 저희가 일단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엄마는 어떤 이유로 지명수배까지 된 걸까? 수고하십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잠깐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 안 계시고요. 담당하시고 계신 형님 관련해갖고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 해갖고. 저희가 국산 전담에 대한 사건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고 간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엄마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4월 23일 구치소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제가 친구한테 빌렸는데 제가 갚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재판에 원래 참석을 했어야 했는데 참석을 못해서 일은 하고 싶긴 했는데 제가 몸도 안 좋고 애가 둘이나 있어서 남편이 야간 택배하고 거의 주말 빼고는 매번 야간 택배 뛰고 와요. 거의 매일 나가고 끝나고 애기들 봐주고서 이제 다시 일하러 가고 아침에 들어오면 서너 시간 자고 또 다시 나가고 저희 남편은 애들을 소중히 잘 사랑해주고 생활은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갔다 오면 그냥 생활하고 지명수배가 된 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서였습니다. 출두하라고 연락을 들었어도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서 그냥 숨어버렸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상의할 어른이 없었고 어려서부터 그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서 이렇게 위축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처해졌어요.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못해요. 엄마가 구속된 후 아이 아빠는 홀로 모텔방에서 두 아이를 돌봤습니다. 애기 엄마 구속되고 딱 두 번 나갔다 온 게 와이프 면회 한번 갔다 오고 애기 병원 한번 갔다 오고 그러고서는 안 나가요. 애들 때문에 절대 밖에 안 나가.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아빠가 일을 못하자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 뒷날인가 친구를 불렀더라고. 남자친구를. 금요일 알았어. 금요일. 도와주려고 불렀나 봐. 혼자 있어 힘드니까. 주말 동안 같이 있었던 친구가 떠난 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나온다. 여기 신세요. 아이는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아빠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분간 아이들을 맡아줄 시설 입소를 9시간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한아동은 우선 시설, 또 한아동은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제 다 이제 섭외를 해서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걸 이제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화요일 날 만나서 관련된 걸 같이 다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저희도 딱 출근해 보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러기 전에 아마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다면 하여튼 그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정처 없는 고단함 속에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어린 부부. 어느새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신기하지. 내가 20살에 가져서 21살에 낳고 22살엔 둘째까지 가져서 놀랬어. 나의 소원은 여보가 건강하게 있는 거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힘내, 곁에서 응원해줄게.